스포츠는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수제인데요. 축구나 야구 등 다른 운동보다도 유난히 사랑받는 수제가 있습니다. 바로 복싱인데요. 이번 골든글로브상과 아카데미 영화제 주요 부문 수상이 유력한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도 이 복싱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복싱 영화가 사랑받는 이유, 박승호 프로듀서가 알아봤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사각의 링 위에서의 대결. 복싱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함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잔인함은 복싱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스포츠로 남을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복싱을 다룬 영화가 다른 어떤 스포츠를 다룬 영화보다 영화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2002년 개봉한 영화 알리는 이런 점에서 전형적인 복싱 영화라 할수 있습니다. 프로복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추앙받는 무하마드 알리는 1964년 소니 리스톤을 꺾고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그의 말처럼 무하마드 알리의 전성기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1967년 베트남전 진집을 거부함으로써 챔피언 타이틀을 박탈당하고 복서로서의 모든 활동은 중단됩니다. 7년이 지나 32의 나이가 된 알리는 부당하게 뺏긴 챔피언 벨트를 되찾기 위해 다시 링에 오릅니다. 상대는 24연승을 달리고 있던 조지 포먼. 모두가 포먼의 승리를 장담하는 가운데 알리는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10억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재기전을 펼칩니다. 마틴 스콜세이지의 1980년작 분노의 주먹. 안개 속에 있는 듯 희미한 링에 선 주인공 로버트 드니로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의 첫 부분은 영화 사상 가장 아름다운 오프닝 씬으로 꼽힙니다. 40년대 미들급 챔피언을 지낸 제이크 라모타의 생을 그린 이 영화는 한 복수의 삶을 통해 인간의 겸손과 타인과의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걸작입니다. 복싱을 통해 느끼는 인간의 가장 강렬한 모습, 그리고 한 인간이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며 겪는 과정이 영화 분노의 주먹이 2005년 골든글로브상과 아카데미 영화제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신작 밀리언 달러 베이비도 복싱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복싱을 통해 일어서려는 한 여성 복수와 그녀를 통해 삶의 진실을 찾는 늙은 트레이너와의 사랑. 가장 어두운 곳에 있어도 언젠가는 밝아질 희망이 있고, 가장 낮은 곳에서도 언젠가는 올라갈 꿈이 있기 때문에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복싱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스포츠, 복싱. 그 복싱을 통해 사랑과 삶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들은 복싱의 긴 생명력만큼이나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YTN 스타 박승호입니다.